아, 참 이상한 사람이나. 왜 당신은 나 따라다니면서 나를 통제하려고 그래? 들리지 옆에서? 들리지 옆에서? 진보 유튜브들만 현재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나 오늘 윤석열이 온다 했으면 나 여기 안 왔어요. 그 사람 짱판대기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대통령은 반대쪽에 계시는데. 아, 참 걱정 말고 있어요. 네, 여기 있을 테니까 따라다니지 말아요. 아니, 부처님 오신 날 절에를 통제하는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아니, 그 집구석에 앉아있지 왜 기어나와서 국민들을 괴롭히냐고요. 여기 온다고 뭐 지금 무슨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계사를 가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있는 것 같아. 아니, 나 오늘 윤석열이 온다 했으면 나 여기 안 왔어요. 그 사람 짱판대기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쪽이 우리 경찰분은 따라다니지 마요. 우리 윤석열하고는 나 오늘 별로 안 좋아하니까. 괜히 왔다 여기 조계사. 괜히 아침부터 거리 지나갈 거예요. 아니, 아니, 저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밑으로 가시면 저건 안 되고. 참 다른 분들도 지금 저 건너편에 계세요. 혹시 가능하시면 어르신 건너서 저쪽으로 가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저 건널목으로 건너가면 되잖아. 아니, 저쪽으로 저, 아, 참 저쪽으로, 이상한 사람이나. 왜 당신은 나 따라다니면서 나를 통제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기를 말씀. 여기는 경호 지역도 아니고 맞아요. 일반 인도니까 비키라고 이렇게 맞아요. 돌아서 경호 지역 맞아요. 아, 내 차 있는 데 갈 거야. 그러니까, 나 집에 갈 거야. 가능하시면 저쪽으로 가시자. 차 있는 데 갈 거라니까. 아니, 윤석열이가 나 잘 감시하라고 지시 내려왔나, 경찰에? 저도 아까 수신이 들어오셔서 방송 안 하고 계실 때 네. VIP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VIP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안에서 확인했어요. 윤석열이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여기 관계자한테 확인했는데 윤석열이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면 우리 들어갈. 나오면 근데 빨리 나오지. 윤석열이가 술이나 처먹고 있지, 휴일날.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못 들어가게 저렇게 괴롭히냐고.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은 경찰들이 있는데 방송을 이 무선을 들어 보면 진보 유튜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까 방금 여기서 아까 화장실 지나가면서 유튜브를 켜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보 유튜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모든 유튜버들이나 모든 그 촬영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진보 유튜브들만 현재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안에 있었던 사람 내보내고 물론 안에서 누가 촬영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는 공평성에 어긋난다. 그냥 보시면은 누구나 다 못 들어가게 이 인력을 막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경호 인력이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만약에 이 경호 인력들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다 못하게 막아서 통제를 한 다음에 아예 통제를 했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 유튜버만 막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왜냐면 윤석열한테 윤석열 탄핵하라 퇴진하라 그런 거 외칠까봐 그게 무서운 거죠. 이들은 이 진보 유튜버들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리지 옆에서? 들리지 옆에서? 네, 진보 유튜버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지금 무선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이게 현 상황이에요. 아니, 진보 유튜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런 거를 경찰 무전에서 떠들고 있다니 이게 현실입니다.